감사합니다. 자, 청어알 마라, 아~ 마라 피자고요. 이건 유튜브에서 보던 건데. 아우, 풍잎 맛있다. 아, 너무 많이 배운다, 오늘. 야, 진짜 무슨 미식가 모임 같아. 그러니까. 고기 맛이 봐봐. 미슐랭 감별당 같아. 마음에. 어머. 그거 딱 봐도 그거 없잖아. 야들야들하잖아, 이거. 생글생글 한번 봐. 온다. 진짜야? 어, 설마. 뭐야? 와. 산무가 준비되었습니다. 300 나무찜? 어, 잠깐만, 다라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흥이 올랐습니다. 나와, 거기죠. 어, 뭐야? 어? 어? 야, 어떻게 먹싱크를 하냐? 먹싱크? 아, 진짜 먹싱크는 진짜 무서워. 먹싱크는 진짜 안 돼. 어, 여봐. 다 보고 있잖아, 저 소식자가. 집에 수비대가 예, 있어요? 예, 자주 씁니다. 30시간을 수비대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대박이다. 이야. 야, 무슨 토마호크 같다, 야. 아. 저게 익은 거죠? 저 상태로. 초벌됐죠? 아, 기대된다. 아, 수비드. 와. 아, 이게 여러 층의 맛이 나거든, 이렇게. 수비드 맛하고. 그렇죠. 이건 뭐야? 오일 파스타야? 청어알 마라 파스타. 아. 차갑게 먹는. 마라라니. 오물. 청어알만 한 번만 좀 숟가락으로. 아우, 야, 왜 이렇게 향이 맛있어? 팍 떴어, 바깥장. 청어알 플렉스 고소. 아, 다 됐네요. 자, 오세요.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있어 볼게요. 나올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청어알 마라, 아~ 마라 피자고요. 아, 아유, 맛있겠다. 아~ 우와. 야. 우와. 오. 어, 이거. 우와. 찍어야 돼요. 이건 유튜브에서 보던 건데. 아우, 풍잎 맛있겠다. 아~ 아이고. 진짜 방송에서만 보던 거였어, 이거. 오, 맛있는 냄새. 제가 알아서 잘 타볼게요. 예. 집에 그냥 도로를. 네. 칵테일 같은 거니까. 고기를 그냥 툭 때문에 툭 떨어져. 아, 수비 돼가지고. 네. 그니까. 왜 쓰러지죠? 이게 수비도 오래 해가지고. 어우, 야, 끝내준다. 미치겠다. 부드러워. 아, 그럴수록. 맛있는 건가? 아우, 맛있죠. 씹을 필요도 없어요. 이모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모. 예, 야, 자, 자, 자. 이게 깔끔하거든. 아, 그래? 깔끔해. 맛도 그냥 안 세고.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배운다, 오늘. 야, 진짜 무슨 미식가 모임 같아. 그러니까. 고기 맛이 봐봐. 미슐랭 감별당 같아. 마음에. 어머. 그거 딱 봐도 그거 없잖아. 야들야들하잖아, 이거. 생글생글 한번 봐. 맛있다, 되게. 잊을 수 없어요. 야, 연필 잡듯이 폭을 잡고 있네. 아유. 아이, 진짜 조금 늦었네. 양념만 먹었죠. 형, 어깨에서 넣은 맛인데. 아, 고기 너무 부드럽다. 아, 나 미치겠다. 배가 부른데도 맛있다고 느꼈던 거 보면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 원래 배부르면 진짜 물도 못 먹는데 배가 부른데도. 아,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아니, 뿌듯하님은 배를 잡아요. 뿌듯하님 배로 와요. 배로 와. 누나는 여기 다 있어. 심장도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다 있어. 뇌도 있어. 뇌도 여기 있어. 뭐가 나와, 여기를 붙잡아. 코코넛님, 하루 이렇게 많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 거 같아. 아, 진짜요? 네. 2부까지 나눠서 먹어본 건 처음인 거 같아. 아, 진짜요? 크리스마스 같네. 이게 좀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서서 드세요. 앉아 있어, 미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서 있으면요 바로 장이 눌려. 그렇지. 진짜로. 요령이 생겼어. 아, 아 마라. 저것도 괜찮았지. 약간 매콤해가지고 시원하고. 아, 봐봐, 저봐, 저봐. 면이 안 끊기잖아, 저. 고소하고 마라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누나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야? 오, 누나 그래도 오늘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한다. 비빔국수 같고 그래서 수수 넘어가네. 어머머머, 다라 회원님. 그렇지. 두 번 뜬다고? 다라야. 웬일이야. 다라 회원님 봐봐, 저렇게 잡는 거. 아니, 뭐야, 이거. 우리 건데? 응. 오. 쿠마 언니, 부대나 드셨네요. 끝났어요. 얘는 뼈를 두 대를 먹으셨어요. 근데 눈에 초점이 없어. 아유, 감사합니다. 왜? 고기 진짜 다 먹었어, 진짜. 나무는 좀 싸주려고 했는데 다 먹었어. 아니, 근데 서훈이 언니, 장훈이 언니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어땠어요? 저 2부가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네,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볼까요? 저 맛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국수에 쫄쫄한 식감. 쫄쫄이요? 근데 맞아. 맞아. 그래, 그 식감. 면이 엄청 쫀득했어. 쫀득. 근데 거기다가 저 총알이 내가 볼 때 좀 어떤 그 감칠맛이 쫙 오는데. 좋아, 저 다 왔다. 다 왔다. 감칠맛이 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감칠맛이 조금 살짝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마라 저 살짝 매콤한 그게 살짝 혀를 마비시키면서 계속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짭짤한. 기현, 기현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현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마라. 나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고. 야, 한 명만 있는 자리 두 명 다 있네. 아, 괜찮아요. 막 던져요, 서훈 씨. 하지 마라 하고 싶어. 온다. 온다. 어머. 진짜야? 어, 설마. 뭐야? 우와. 3부가 준비되었습니다. 300 나무찜? 아니 근데 3부 메뉴가 가볍지 않은데? 자, 3부는요. 국물이 들어와요. 그래. 내가 조갈라더라. 조갈라지. 왜냐면 너무 국물이 없어. 국물이 없어. 조갈라면 물을 마셔야지 누가 국물을 마셔. 아, 트림물로 먹어야지. 그럼. 성대가 이미 촉촉하게 간이 돼 있는데 그렇지. 물을 먹으면 다 씻게 내려가잖아. 그다음에 해산물이 지금 없잖아. 그렇지. 채소도 더 먹어야지. 아, 채소 먹어야 건강해요. 그럼. 근데 여기 이제 끝이라고는 안 써있네요. To be continued. 예. 난 그냥 취해버릴란다. 다라연님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아,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드세요. 드세요. 아우, 장우 잘 먹는 거 봐라. 밥을 몇 개나 먹는 거야. 두 분 진짜 잘 드신다. 진짜 멋있어. 다라연님도 두 대나 뜯으셨네. 이제 다 먹었어. 두 대는 뭐 진짜 많이 드신 거예요? 또 어떻게 배 좀 꺼트리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첫사랑 얘기라도. 아, 아팠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아, 이제 첫사랑의 기준이 예. 뭘까요? 첫사랑의 기준. 저럴 자리가 아니지 않나? 아, 근데 다들 약간 맛이 갔어, 조금. 아, 좀 올라왔어요? 어, 최면 걸린 것 같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네. 술 먹으면 주사 있죠? 밥도 밥 사네. 밥 써? 많이 먹으면 취해. 아, 맞아. 진짜로. 맞아. 밥 사는 사람들 맞아. 첫사랑의 기준. 이제 우리 저기서 발력이 다 있어요.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나는 사랑으로 치거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다. 술 먹고 나서보다 더 진솔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 밥 사러. 그 사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으면 사는 거 아닌가? 그거는 헤어져 봐야 알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랑 밥 사야 저거. 엄청 뒤를 생각해보냐 안 하냐. 그러니까. 아, 근데 다 웃긴 게 무슨 얘기를 해도 동의를 해줘. 맞아. 야, 그래. 자기랑 같이 하지 말라고 그냥 다 그렇지. 아, 그래. 안 들어. 도대체 얘기를 하자 가자마자.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해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니었던 만남도 있었던 것 같아. 봐봐, 다 동의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슬픈 얘기하면
허기가 져.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 있으면은 더 배고파. 아, 슬프면 입맛이 없는데. 아, 그래?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배가 안 고파요. 언대기 때 그렇게 살죠. 감정이 메말라서. 그 감정이 메말라서 이 식욕으로 채우려고. 그럼 저는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 콜콘 애호님은 사랑을 모른다고요. 뭐설? 슬픈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눈물 나고 슬프면은 뭔가 허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허기 주지. 이게 뻥 뚫린 느낌. 그래.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위가 뚫린 게 아니라 곡을 써야 돼. 그때는 진짜 고기를 썰어야죠. 왜 고기를 써요? 어쨌든 잘 안 나오더라고. 잘못했구나. 곡보다 고기였구나. 그럼요. 근데 하나 물어봐. 사분 없어? 없죠? 사분 디저트? 에? 사분도 있죠? 뭐 있어? 디저트? 아니 왜요? 아니 상상하게 먹고 와. 먹고 맛있게 집에 가. 미안한테 얘기 좀 하려고. 다음에 준비를. 아 미리. 아, 미리.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오케이. 4부까지 있습니다. 4부 디저트? 디저트. 오케이. 이게 지금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인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아, 자꾸 쉬. 흥부 들어가겠습니다. 흥부 저기 며칠 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씻었어요. 씻고 또 하고 씻고 왜 그릇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먹고 앉아있고. 뭐야 이게? 여기서 한 명 정도 울면 대박이지. 엄마 찾고. 이건 뭐야? 자, 차돌박이랑 팽이버섯 깻잎을 또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맛있죠. 네, 이거 맛있잖아요. 저 요리 경연대회 준비한 거. 왜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해? 메인이 나와야죠. 메인에는 큰 국물이 나와줘야 돼요. 편백나무찜과 칼국수를 줘. 자, 나왔다. 제일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럼요. 탄수화물. 봐봐요. 세팅 보세요, 세팅. 자, 이제 숙주 깔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청경채, 버섯. 자, 꽃 내고요. 아우, 자, 만두 넣고요. 저 만두 넣어야지. 자, 2층이 있어요. 예. 얘 봐라. 예. 못 살아, 진짜. 새우에 이제 활전복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가리비. 이렇게 커? 네, 가리비 들어가고. 너무 크다, 야, 저거. 저 암모나이트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들. 벌써? 네. 예, 오세요. 자, 모입니다, 이제. 두분 주무십니다. 안 돼요. 일어나요, 일어나. 누워있으면 먹여요. 이제 이렇게 대식자로 거듭납니다. 어, 잠깐만, 다라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흥이 올랐습니다. 진짜 처음 봐요. 그렇게 오래 알았는데도 진짜 처음 봐요. 흰방울도 안 먹어요? 원래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이게 이제 음식에 취하니까 손에 잡힌 거 다 먹더라고. 낫구나 그냥. 뭐 어차피 살아 못 나갈지. 차라리 그냥 취하자. 정신을 놓자. 나 지금 좀 못 해봤던 거 해보자. 이런 거 원하지. 네, 저 이제 코코네 언님 어디 갔어요? 회원 탈퇴. 음식 보이콧. 아이 착착 세팅한 거 봐. 나랑 어프랑. 나랑 어프랑. 이게 걔 제일 깔끔해. 불 켤까요? 아, 잠시만요. 자, 자 2단 나와요. 안 다치잖아, 제가 뚜껑이. 안 다치, 안 다치. 자, 자 1단, 2단 하고 보여드릴게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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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일단 와. 2단. 와. 1단, 2단. 와. 나 너무 취한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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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는데. 3번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진짜 뭐냐면 건강을 먹는 거예요, 건강. 이건 진짜 살도 하나도 안 쪄요. 좋은 술이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이것도. 여러분 진짜 건강 원해요? 와. 우와. 아니 건강 20년 된 거. 20년 된 삼촌. 야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생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저게 담근 지 20년 된 거래요. 제가 그동안 먹은 나뭇가지 중에 최고였던 거. 아 나뭇가지라고. 나뭇가지는 맞지. 야 이거는 조금. 자 안에서 잘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건강.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약술. 이건 약술. 이거 개구리 해부 그거에서 본 거야. 진짜.
엄마 똑같이 개구리 뺀 거야. 추삼? 맛은 좀 볼까요? 그럼 이거 장우현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제 나이 드니까 건강하다면 먹고 싶어요. 그럼요. 이거 먹으면은 몸이 버닝 된 것처럼 이게 기운 확 올라. 이게 막 몸이 막 열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냐? 허기가 저 또. 왜 저 얘기 안 하고 했어요? 몸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허기가 퍽. 여기 허기 지는 것만 잘 들어. 여기 그럼 언제 배불러요? 근데 배부름을 모르지. 배부름 없어.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 있잖아. 공복의 집이야. 야, 이 집은 식물도 살찌겠다. 실제로 쪘어요. 아까 선인 장관 훨씬 두슬하더라고 아주. 네, 건강하세요. 아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건 원샷 하면 안 돼. 딱 끼고 싶긴 하다. 아, 난 진짜 너무 끼고 싶다. 아. 장우현이 너무 좋아했어요. 약이다, 진짜 이거 이건 약. 와, 이건 진짜 약이다.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아, 괜찮죠. 와, 이거 대박이다. 너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그쵸, 배고프죠? 다 갖고 와, 배고파. 갖고 오래잖아, 이제. 아, 안 돼. 아, 들을까요? 뚜껑. 입 열었어, 입 열었어. 다 열었어요. 오, 열었네. 와, 육수 다 빠졌어, 밑에. 육수가 고기랑 조개, 새우. 저 집게를 따로 안 들여도 되겠죠? 이거 집에서 보다니. 이거 편백나무 향이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하지. 지금 다 잡아주자. 아유. 야. 아니, 저 손님이 오면 이거 편백나무찜 가끔씩 하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집에서 하면.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또 들어가네? 그거 많이 먹잖아. 아, 소리 좋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쫀득쫀득하지? 쭉쭉 아니. 아, 이것도 맛있었죠?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자성현님은 진짜 표정이 안 변하네요. 안 변해. 이거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도 않고. 진짜 한결같이 잘 먹는다. 아이고, 저 전복 하나씩 가세요. 전복 가세요. 야, 전복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잖아요. 해전복이냐, 말전복. 전복, 전복은 먹어야 돼, 전복은. 전복은 먹어라. 전복은 야, 먹어라. 이거 진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 크다. 아, 감동적인데요? 우와, 우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쑥 미시면 떨어져요, 쑥. 그러니까 이걸 뜰 줄을 모르는 거야, 안 먹어보니까. 숟가락으로 안 감았구나. 여기 이미 먹지. 오, 너무 좋다. 늘 행복해. 호두를 펴는 것 같다. 아, 이거 장우현이 장우현. 많아. 이제 대신. 아, 거기죠. 뭐야? 야, 어떻게 먹신 큰일 나냐. 먹신 큰. 아, 진짜 먹신 큰 진짜 먹신 큰은 진짜 안 되지. 마임 연기하고 있어, 오, 지금. 뭐 먹는 척만 하는 거 봐. 천천히 먹어야 또 안 주니까. 마임 아티스트야, 뭐야. 오, 이거 봐.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소식자가. 빈 포크를 입에만 대고 씹고 눈치 보고 이걸 제가 다 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귀엽군. 나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먹었죠. 쿤 씨랑 저랑 뭐 비슷하게 요즘 소식자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제가 훨씬 더 잘 먹기 때문에. 본인의 중식자네. 쿤 씨 보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면서 어떻게 살지.